저한테 축하의 의미로 제일 먼저 드릴 수 있는 걸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단사식입니다. 당연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박수. 예. 이게 바로 이제 교민 합의 아닐까요? 그죠? 선거에 관해서는 선관위가 최대한 중립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님께서 그 결과를 선복하시고 서로를 충족해 주신다니까 이것이야말로 교원 합의의 길이 아닐까 그렇게 선관위 위원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조금남 후보님한테 되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Z 네이버부의 한인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고발한 장본인으로서 그 후에 NZ 내부 부의 조치에 만족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양이 많은데. 예, 양이 많은데 뭐 이게 이제 왜냐면 이게 재판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간략하게 우선 이 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네. 네이버부의 한인연성의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고발한 장본인으로서의 이라는 쪽에 사실 확인의 질문이 우선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시고 네. 또 네이버부 조치에 대해 만족하시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 답변해 달라고 하신 질문 같습니다.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네이버부에서 조치한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예. 현재 프로세스 네. 예. 시간은 근데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이 부분 예예 예, 그러면 제가 멘트를 해 주십시오. 예, 2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15년 3월 3일 날 그 내무부에서 16페이지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저 선관위 안에서 고발자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이해를 하면 을인 제가 어떻게 나쁘게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고발자가 아니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감사의 신분에서 한인회를 매월 단위로 한인회 회계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민이 저를 뽑아주신 소명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성혁 회장님은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제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몇 개월 동안 지나가다가 이 부분은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인의 돈이 흘러가고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거는 감사가 가져야 될 고유한 권한인데 그 부분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이 없어서 네모부에 요러한 내용이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요러한 내용이 있으니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저희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 확인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그대로 전하면 한인에서는 세 번에 걸친 소명의 기회를 가졌답니다. 근데 그 소명의 기회가 세 번 다 답이 다 틀려요. 그래서 거기서 그 편지에서도 나온 내용 중에 그 내용 중에서도 답이 세 번이나 다르고 이러니 더 이상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온 결과가 내무부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정말로 그 너무나도 그 정관에 위배되고 한인의 그 체리터블이라고 해서 그 내무부의 체리터블의 상위법입니다. 거기서도 굉장히 시리어스하고 언두잉하고 그래서 그리고 퍼스널 프로피트라 해서 개인 이익을 취득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사항은요. 아직까지도 진행이 될 사항이고요. 그쪽에서도 계속 심사하고 지금 계속 파헤치고 아마 그런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무부에서 결정된 사항 플러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김성혁 회장님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조호근님 답변 감사하고요. 조호근님 엑스라 일부 이번에 한번 쓰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기회 있고요. 예, 김성희 교부님 답변해 주시죠. 예, 내무부에서 대답이 여러분 바꿔가지고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건 또 뭐를 소설 쓰신 것 같아요. 어디서 이 말을 인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감사가 지금 제가 그걸 한 몇 개월 동안 취임해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잘 했습니다. 그런데 BOT 그쪽으로 사실 감사가 중간에 입장에 있으면서도 BOT로 치우쳐가지고 항상 공격했기 때문에 감사하겠다는 전제 조건이 변호사 대동하고 회계사 대동하고 필요하면 녹음하겠다는 한인 회장 입회하에 감사하겠다는데 그게 저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사무국에 항상 사무국에 와서 감사들이 계속 체크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무국에 와서 하지도 않고 레터를 보내가지고 변호사 입회, 회계사 입회 그리고 필요하면 녹음하다. 그 어느 회장이 그걸 말씀하고 그걸 이거 응하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말고 직접 우리 사무국밖에 먼저 하고 여러분 얘기했지만 만일에 문제 있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죄가 있으면. 그래서 감사를 사실 일단 그 못하게 된 거지요. 본인이 안 온 거지요. 사무국에 와서 하겠다니까 혼자 와서 하는 걸 본인이 거절한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관 위반을 지금 내무부에서 큰 우리가 노티스 준 거는 사실 큰 것이 정관 위반입니다. 정관 위반은 사실 11대 때 행했던 일이고 두 건 크게 다 하나는 론을 개인적으로 총회 통행하지 않고 한국과 또 하나는 리디아 고건을 해가지고 한임의 통장으로 해서 그 리디아 고 아버지한테 간 것이 교민들을 통하지 않고 그걸 위법 행위를 했다는데 근데 그때는 본인도 그때 부회장이 서 있고 저도 수석 부회장이 있습니까? 홍영표 회장이 있습니다. 다 같은 상황인데 본인도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밖에 나와가지고 너 잘못했다. 만일에 12대 때 그 일이 발생됐으면 옳다고 봐요. 그렇지만 본인도 부회장이 있을 때 행해진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내무부의 경고가 정관 위반했다는 건 맞습니다. 그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차후는 누가 한인 회장이 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안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다음 질문은요. 김성경 후보님한테 드릴 질문이니까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지난 2년간의 12대 한인회를 이끄셨던 김성경 회장님이 주관했던 한인문화회관에 대한 회의 진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인문화회관에 대한 의결 시 의결권이 한인회비를 낸 한인회원에게 있는지 아니면 한인문화회관 기금을 낸 교민에게 있는지 김 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김 후보자. 네. 예. 질문서에 김 회장님 있는데 김 후보자님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의결 코드라는 것은 한인회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0불 연 30불 이상의 내는 사람에 한해서 정회원이라고 칭하는데 그분에 한해서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소리 내지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의견 발표할 수 있고 우리 총회에 참여할 수 있고 다만 의견할 때는 총회 우리 정관에 그렇게 30불 연회비 30불 이상 낸 분들이야만 그렇게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정관을 우리가 위배를 했기 때문에 내부에 경고 받았는데 계속 그렇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타면 지금 말씀하신 데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인문화회관은 총 기부금이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명 미만에 각자 얼마서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만불, 만오천불 이렇게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모금액이 전체 150만불 중에 약 75만불 목표를 달성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기부금을 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정관에 있다 해서 그걸 가지고 30불 낸 사람만 투표할 수 있고 만 5천불 만불 낸 사람은 투표할 수 없는 거는 반드시 13대 정관을 바꿔야 되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2013년 5월 31일에 그 전에 연구했던 그 결과치가 수정 정관 13조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인 문화회관과 한인회를 그래서 분리하자라고 얘기했고 그 정관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된 그 BOT가 나름대로 정기총회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기총회는 한인회하고의 총회가 전혀 성격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회장이 무효화시키고 그 무효화시키는 가운데 이게 믹스가 되는 바람에 도대체 누가 투표권이 있고 누가 투표권이 없고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굉장히 다른 뜻으로 해석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후보가 조금 원래 답변 기회가 없으신데 뭐 엑스트라 타임이 있으니까 네, 그걸 활용해서 하시겠습니다. 예예예. 이번 후보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도네이션 해가지고 문화회관 살 때 도네이션은 끝내야 됩니다. 내가 도네이션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기득권이 있고 내가 더 발언권이 있다는 절대로 아닙니다. 한인회의 우리 회 측의 정관에는 30불 내는 그 30불이에요. 얼마 돈도 되질 않습니다. 30불 내는 게 그것이 그 사람의 발언권이 있고 발언권이 아니라 그 투표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좀 주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각자 한 번의 어떤 엑스트라 시간과 다시 반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다음 질문은 조금남 후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은 질문 내용을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남 후보의 내무부 컴플레인을 보면 조금남 씨는 한인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BOT 창립총회 동영상 2014년 2월 5일을 보면 조금남 씨가 핵심 위원으로 임명되셨는데 BOT는 한인을 해체하고 한인회관 소유권 명의를 BOT로 바꿔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남 씨의 회장 후보 공약은 한인회 해체입니까? 한인을 해체하기 위해서 한인회장이 되고 싶은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굉장히 애매하고요. 난해하지만 일단 질문자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2013년 5월 31일 총회가 합법적으로 된 이후부터 현 회장이 그 정관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이거는 24년 우리 교민 역사상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한의 정관을 계속 바꿔가면서 상상을 초월한 2년 동안에 임시총회를 4번 5번 하는 것은 이 한인 교민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총회를 통해서 정관을 계속 바꿔오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한인 문화회관과 한인회는 분리시켜야 되고 분리가 되면 한인 문화회관은 거기에 따른 BOT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한인회는 어떻게 보면 대교민 지원 업무인 집행부서입니다. 그래서 교민의 가렵고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고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인 문화회관은 별도의 BOT를 통해서 문화행사라든지 기타 그 목적에 맞는 그 기능을 가지면서 수익구조로 이걸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BOT하고 한인문화회관하고 한인회는 분리돼서 나중에 보면 한인문화회관의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면 이제 한인회 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한인회는 무럭무럭 지원을 대교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되고 한인의 해체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의 대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의 권리 주장으로 후보자들의 도덕성, 성향과 리더십과 전문성을 꼼꼼히 챙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합니다. 카지노 VIP 최고 회원이라면 전문 도박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남 후보는 언제부터 카지노 블랙 회원, 블랙 카드 회원이었고 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제는 유지하고 계신가요? 김 후보님은 혹시 카지노 도박 회원증 있는지요?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먼저 김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 카지노에 버신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성향이 물론 카지노 간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또 취미상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최소한 한인 회장이라면 모르겠어요. 그 조 후보가 그런데 블랙 뭐 멤버인지 한지 모르지만 공인으로서는 그런데 취미 붙이고 그 계속 그런 활동하면 조금 좀 모양이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네. 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VIP 회원 아니고요. 회원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저는 출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 뭐 저희 집사람 여기 있지만 행사가 있을 때 그 가서 같이 이것도 마시고 그러면서 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아시는 분이 뭐냐면 제가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손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손님들이 이제 가게 될 때 에스코트를 해줘야 되니까 저는 출입을 했습니다. 예, 그거 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VIP 멤버다 아니면 뭐 카드를 가지고 있다 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화장실, 예. 이번에는 저희들이 뭐 질문을 많이 받는데 시간 관계상 좀 안 되니까 플로우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성혁 후보님한테 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김성혁 후보님께서 한 분을 선정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혁 후보님 일어나셔서 한 분을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계속 우리 초대 뭐 우리 이정남 그 회장님 전 회장님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간이 없긴 관계로 이 회장님 진짜 중요한 건데요. 네. 여기 나오셔서 네. 정말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2분 안에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저기 이번엔 질문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득 끝난 겁니까? 2분으로는 아니 진행상 안 그러면 마이크를 못 드립니다. 빨리 독재니까 받고 먹지.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클랜드 한인의 오클랜드 초대 회장인데 왜 초대 회장을 인정을 안 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여기 초대회장 근거가 다 있습니다. 제가 초대회장 인정하고 안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말이네 뭐 12대 한일회장이 결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사실 저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원로들을 모셔가지고 어떤 장을 만들어가지고 초대회장이 긴지 아닌지 그걸 판결해야 될 것 같아요. 유정남 회장님이 오셨을 때 저는 없었고 그동안에는 무슨 일인지도 사실 몰라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영 원하시다면 13대 만일 한인 회장이 당선되면 원로들을 모셔가지고 원로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 개인 김성혁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둘만 하겠습니다. 아니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안 됩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질문할 시간이. 현재 문화회관 또 한인문화회관 이
재산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저 김의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교민들이 도네이션 해가지고 이 한인회관을 샀기 때문에 오클랜드 한인회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재산권이. 등록은 누가? 등기는 한인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라는 거는 없고요. 물론 그 사입할 때 그때는 아마 그 부동산에 했을 때는 그때 11대에 이사진들이 그때는 전 홍영표 회장님, 저 아니고 임동빈 씨 세 사람이 돼 있는데 그것이 12대로 넘어가면서 그거는 벌써 빠지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12대 회장이 제가 됐으니까 제 이름 됐고 그리고 그때는 부회장이 안영백 씨가 있고 임원들이 안 찼기 때문에 우리 그 직원 박미선 세 사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빠지면 다시 새로운 이미 들어오면 부회장이 들어오고 왔다 갔다 바뀌면 계속 바뀝니다. 예를 들어 13대가 들어오면 아마 저 후보가 되면 아마 13대가 자동적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재산권이 그거 전혀 상관 없습니다. 재산권은 여기 3인으로 돼 있는데 3인 관련해서 얘기해.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번에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남 후보님한테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의 진행에 방해를 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하시면 안 의원님 모셔가십시오. 예, 그러면 조금남 후보님한테 질문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아니요 사회자님 제가 지명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질문하실 분 말씀 예. 질문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조금남 후보님한테 질문하고 하고 싶으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조금 남 후보님께 한 분 지명하시면 됩니다. 혼자네요. 아니 손 뭐 혼자일까? 네 아니요. 네 여기 분 여기. 손을 저 예. 예 드시고 저쪽에 그 아까부터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교민분 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 관계상 어쨌든 질문 하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궁금증을 풀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곁들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는 현재 한인문화회관이 어느 분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 얘기 안 하면 논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질문이 아니고 그전 아니, 질문에 대한 그전 질문이 아니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이걸 지금 밝히고 안 넘어가면 그럼 질문을 해야지. 또 새로운 질문. 아니요. 그 전 저 김성 회장님이 얘기했던 내용을 저 확인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그거는 예. 확인을 좀 해주시고 예, 예. 괜찮겠습니까? 좀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저 한인문화회관에 그러니까 리갈 소유자는 더 코리안 소사이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 회장이 지금 얘기하신 그 내용하고 원래 질문자가 얘기한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5월 31일 날 정기총회가 끝나서 등기를 이제 이전하는 거죠. 한국으로 치면 등기를 이전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이제 타이틀 명의가 바뀌는 과정에서 세 분이 리갈 사인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그거를 넘기면서 6월 1일 날짜로 단독 명의로 김성희 회장이 했습니다. 그거는 리갈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소유자의 명예가 계속 바뀌어 갔거든요. 그 바뀔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반드시 이게 BOD 그러니까 한인의 임원회의를 득해서 이 명예가 바뀌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성혁 회장님께서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전혀 해석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임원회의를 거쳐서 그 명의를 집어넣으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인권자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현 의원님 90초 시간 너무 유치한 얘기입니다. 대답 안 하겠습니다.